청송군 수건 사업인 삼사연 터널이 공사 시작 6년 만에 오는 7일 정식으로 준공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삼사현 터널을 규정속도 시속 30km로 임시 개통하고 7일 시속 60km 속도로 정식 개통합니다. 2017년부터 6년간 493억 원이 투입된 삼사현 터널은 국도 31호선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서 분암면 대전리를 잇는 2차로 4.7km 구간으로 터널 2개와 교차로 2곳이 설치됐습니다. 청송군은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